대통령과 당선인의 독대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 여권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공기업 등에 임명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인사 협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가 신구 권력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.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월 한국 IPTV 방송협회장에 임명됐습니다.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, 한국공항공사 사장에도 대선 한 달 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고 대선 다음 날에도 임찬기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기용됐습니다. 모두 억대 연봉과 함께 임기도 보장된 곳입니다. 이 밖에도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해 임기가 곧 끝나는 공공기관 여러 곳에 여권 인사가 배치될 거란 말들이 나옵니다.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 정부와 함께할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.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.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사실상 인사 협의를 거부했습니다. 여권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를 알박기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.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먹기가 성행해서 모럴 해저가 심각해졌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